오늘 준비한 사건은 1985년 6월 18일 일본 오사카시 키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이 아파트 입구는 너무 부산스러웠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죠. 단지 내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잖아요.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였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집은 곧 경찰서로 연행될 한 남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 사기죄로 구속이 돼요. 그러면서 이 남자 역시 회사의 대표인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이 됐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이 단지 내를 배회하던 사람들, 그리고 수시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기자였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 참고인이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낼 거고, 그 모습을 생방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다들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죠. 특종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이 남성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는요, 4명의 남자가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3명의 경비원, 그리고 1명은 이 집에 있는 주인의 친척이었습니다. 이 4사람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성을 데리고 갈 수사관을 기다리면서 기자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를 막으려고 이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어느덧 오후 4시 30분이 돼요. 그 순간 이 아파트 단지 내로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와요. 자, 이 남성들은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왔고요. 그곳에 있던 모두의 시선을 받으면서 이 문제의 집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참고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네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야? 영문도 모르고 그냥 다가오는 이 두 명의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나가노 사장을 만나러 왔다. 들어가게 해달라 였어요. 이 집 안에 있는 그 참고인의 이름이 나가노 카조입니다. 처음에는 못 들어가게 했었죠. 그랬더니 나 철공소 운영하는 사람인데 나가노를 만나고 싶다. 그나저나 너네들은 이딴 놈을 왜 보호해주냐?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지금 내 철공소에 가서 개 먹이나 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던 4명 중에서 나가노의 친척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 난감해하면서 아, 저 그럼 나가노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원 3명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들도 잠깐 볼일을 보러 간다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큰일이 벌어져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이 두 명의 남성이 갑자기 가까이 있었던 이 기자들이 주변에 있었잖아요. 가까이 있었던 기자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부탁을 받아서 나가노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근처에 있었던 파이프, 의자 이런 걸 가지고 막 현관문을 막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도 이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남성이 마음처럼 이제 문이 부서지지를 않으니까 옆에 창문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깨기 시작합니다. 자, 창문은 너무 쉽게 그리고 요란스럽게 깨져버려요. 곧바로 그들은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이어 집 밖으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와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 그리고 막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엄청 크게 밖으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밖에서 이제 기자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멀뚱멀뚱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후에도 나가노는 계속해서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이날 갑자기 집 안으로 침입했었던 이 두 명의 남성들은요. 나가노의 머리와 배를 비롯한 신체 부위를 13곳이나 공격을 했고요. 더 끔찍한 건 약 5분이 지난 뒤에 이 두 남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피투성이가 된 나가노를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자, 기자들 앞에 이 두 남성이 나가노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었던 흉기는 숨기지도 않아요. 너무 당당해요. 옷도 막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기자들은 당황했죠. 근데 당황하는 동시에 이 두 남성과 나가노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 시작합니다. 두 남자는 그런 기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범인이니 어서 경찰을 불러라 이러면서 막 당당하게 소리쳤고요. 황궁 방향을 향해서 경배하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TV 뉴스를 통해서 생중계가 돼버려요. 이거 정말
어른들이 타이밍 잘못 잡았으면 애들도 이 장면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 충격적인 일이죠. 나가노를 살해한 남성들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나가노 역시 즉시 근처 병원으로 이송이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찔리기도 했고 복부에 이제 치명상을 입다 보니까 출혈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날 5시 15분경에 사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가노는 사기 사건의 참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갈고 죽이겠다고 찾아온 두 남성에 의해서 너무 잔인한 방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앞에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 두 남성의 범행 동기와 나가노 살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날 살인사건을 저지른 두 남성은 56세의 이이다 아츠오 그리고 30세의 야노 마사카즈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 두 사람이 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죽이러 왔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경찰은 현장의 목격담 그리고 진술을 토대로 청부를 한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었는데요. 그들은 말할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근데 수사를 계속 해보니까 이 범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냥 이 나가노가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 회사의 행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냥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게 범행 동기였던 거예요. 자, 그로부터 1년이 흐릅니다. 1986년 3월 12일에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 이 두 사람의 죄질을 다루기 위한 재판이 열렸고요. 이이다 아츠오와 야노 마사카즈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가 이어졌는데요. 결국에는 4년 후에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자, 전후의 상황으로 보면 나가노가 살해된 배경에는 그가 운영하던 회사와 그곳에서 벌어진 어떤 모종의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은 1981년 4월에 설립된 회사 도요타 상사라는 곳입니다. 회장은 살해된 나가노 카즈오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증권회사로 보이는데 사실 그 실상은 아주 악질적인 다단계 사업이었습니다. 주 고객은 혼자 사는 고령의 노년층이었어요. 아주 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너무 간교하고 치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요. 일단은 고객이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막 해드려요. 막 준비도 해드리고 청소, 빨래, 설거지, 막 어른들이 하기 힘든 일들, 막 그동안 밀어놨던 일들 이런 걸 다 대신해줘요. 그럼 당연히 친근감이 쌓이겠죠. 어른들도 외롭게 지내시잖아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 그런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딸처럼 대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서로 마음이 조금 열리면 슬슬 이제 본인들의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정식 회사 명칭인 도요타 상사가 아닌 순금 패밀리 증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 노년층의 고객들에게 금괴를 강매합니다. 금괴를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당시 일본에서 금열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금을 받은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기꾼들의 권유에 따라서 금을 매입한 다음에 도요타 상사에 예치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냥 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가짜 증권만 발행을 받았다고 해요. 아예 처음부터 금은 있지도 않았고요. 되려 피해자들은 금에 대한 이자까지 이 도요타 상사에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당황하지 않아요.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오히려 금을 팔아줄 때까지 그 집에 눌러 앉아서 몇 시간씩 버팁니다. 심할 때는 아침이 될 때까지 밤을 새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강압적으로 변해가니까 노인들도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이제 노후에 쓰려고 모아뒀던 자금까지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피해자의 수만 무려 3만 명이었어요. 진짜 엄청나죠. 피해 금액 역시 2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가 넘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짓들을 하면서 도요타 상사의 규모는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전국의 지사만 60개가 넘었고요. 직원 수는 7,500명을 넘어섭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어요. 사실 이만한 큰 돈을 사기를 쳐서 돈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조용할 리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입을 닫고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겠죠, 그날.
1985년 도요타 상사의 상술과 그 수장 나가노카조의 악행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같은 해 4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경찰은 도요타 상사를 담당하는 수사 조직을 따로 둘 정도로 이 사건 조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 시작 2개월 만에 이 사건 당사자이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살해된 거죠. 여러분, 나가노카조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저는 그래도 한 50은 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겨우 33살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려요. 나가노는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본인이 뭐 참을성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었겠지만 대체로 다 잘렸습니다. 손버릇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회사 돈을 횡령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소매치기도 하고 그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도요타 상사라는 회사를 직접 설립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 봤을 때는 젊은 청년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을 차렸구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구나,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 이름에 도요타라는 단어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의도적인 거예요. 나가노가 처음 다녔던 직장이 도요타였거든요. 뭐 전 직장에 대한 그리움, 애사심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이유는 일부러 이 도요타 계열의 회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일 작정으로 도요타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는 이 도요타 상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령 회사들을 설립합니다. 전부 다단계 회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입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사이비를 방불케 하는 세뇌 교육을 시켜요. 언변 기술, 뭐 속임수 수법. 원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배우기는 합니다. 뭐 말을 하는 거,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 뭐 이런 걸 배우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언변 기술.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속임수 수법, 뭐 거절당했을 때 대처,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상황들을 챕터별로 비디오를 제작해서 시청하도록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성과급을 엄청 높게 걸어서 사원들끼리의 과열된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훈련된 직원들을 이용해서 나가노는 거액의 돈을 뒤에서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급 자동차에 개인 요트를 구입할 정도로 나가노는 부자가 됐고요. 계속해서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신변이나 뭐 이런 게 주변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렸대요. 당연하죠. 2천억 엔이 넘는 돈을 사기를 쳤는데 그만큼 자기를 공격할 사람 수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는 지인이 아니면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원들 중에서도 이 회장님인 나가노카조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이 나가노카조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나가노카조가 죽은 후에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엄청 많은 돈이 있었겠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겨우 29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조사를 필요로 했던 사기 사건이었는데 회장이 사망하게 되면서 수사의 화력을 잃게 됩니다. 그 많은 돈들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29만 원만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오히려 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처음에는 사기 사건이었어요. 근데 나가노가 죽으면서 나가노 피살 사건으로 옮겨져요. 범행 수법도 그랬지만 기자들의 태도 때문에 더 그게 논란이 됐던 거예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30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범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노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찍기 바빴었죠. 이 과정이 생방송으로 송출된 후에 일본 국민들은 피해자의 비명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취재에만 몰두하던 기자들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자료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살해를 했던 범인들이 들고 있던 칼이 진짜 이만해요. 엄청 커요. 이걸 그냥 막 피 묻은 상태로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사진을 나 찍어라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물론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이런 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들고 막 안에서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사람을 죽이는데 이걸 도와주기가 쉽겠냐고요. 취재 열기에 사로잡혀서 위급 상황을 외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논란거리는 맞습니다. 곧 반대되는 주장이 제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양쪽으로 생각이 갈리실 것 같은데
보통 사람도 아닌 악인을 왜 구해줘야 되냐라는 입장이 있었던 거죠. 3만 명의 피해자들한테 사기를 친 사기꾼이 목숨을 잃던 말던 그 상황 자체에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나가노 카즈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를 죽였던 남성들이 실제로 사기 사건을 당한 사람들에게 청부를 받았건 청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말은 그거였어요. 얘네들의 회사들이 하는 이 행보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행보였겠어요? 이런 사기 행보였겠죠. 결국에는 본인이 지었던 죄로 인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에 이 도요타 상사 피살 사건은요, 미국의 제너비스 사건, 제가 다뤘던 이야기였는데 이 제너비스 사건과 더불어서 심리학계의 방관자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릴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들을 다 생각을 해보시고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